네, 여보세요?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일 변호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희경 실장님이 경찰 조사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 우리 선임 변호사로서 통화해봤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예. 현재 좀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니까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 실장님 조사는 네. 간단히 끝났고요. 뭐 조사할 게 많진 않고 예. 기존에 다 정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오후 3시부터 이렇게 마쳤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사 끝나고 나서 경찰관님하고 통화를 했죠. 예, 예, 뭐라 하시는데, 대신에 저도 경찰관이랑은 통화를 한 적이 없어갖고, 예.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이제 이종원 대표님 횡령 배임 여부 횡령, 뭐, 예. 횡령 배임 이런 여부하고, 이제 또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게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 실장님은 빠져 있나? 뭐 그렇게 되는데, 김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그 당시 이제 서초동 촛불 집회 당시에 1차부터 15차까지 있으면서 이런 저기 돈에 대해서 횡령을 하지 않았는가, 이종원 대표님이나 김 실장님이나 그러지 않았는데, 적어도 그 부분은 아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도 그 사건을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서부지검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하긴, 검찰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이 대표님이나 김 실장님이나 이렇게 굉장히 벼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국본 벼르고 있죠. 예. 벼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서부지검 같은 경우가 노정현 지검장인가, 그분이 이제 계셨던 곳이죠. 그분이 이제 윤석열 성남지청인가 있을 당시에 카풀을 했던 3명의 여성 검사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법무부 차관이 됐고,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인가 이제 물망에 오르다가 안된 분이 한분또 계시죠. 그리고 또그또 나머지 한 분이 이제 노정현 지검장이고, 그 여성 검사장도 검찰총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는데,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에는 오르진 못했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이 계시던 곳이고, 서부지검이 그렇다 보니까 나름 이제 윤석열하고 친한 그런 이제 지검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주진영, 민주당 쪽에 대한 것을 진짜로 이제 샅샅이 들여다봤죠. 거기가 이제 탈탈 털었어요, 2년 동안.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윤미향 의원, 정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사건하고도 이제 막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 게 이게 기부금이냐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그 사건이 이제 윤미향 의원 사건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기부금품법 위반 이런 여부가 문제가 돼서 서부지검에 샅샅이 뒤졌죠.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또잘 아시는 사건이 유시민 이사장, 그 사건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을 당시에 이제 명예훼손했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한 사건도 아닌데 그게 이제 기소를 하고 한동훈 나와서 이제 증언 같은 것도 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구형이 굉장히 셌어요. 구형도 굉장히 셌는데, 벌금형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이렇게 끝난 사건, 그럴 만한 사건도 아니었죠, 그 사건도. 근데 그럴 정도로 서부지검에서 민주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샅샅이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우리 개국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이제 돈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뭐 그런 게 나왔으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는 가루가 됐죠. 예. 구속수사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럼 당장 구속수사였죠, 저는. 구속수사 했을 것이고, 적어도 이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오늘 그분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확인해 봤죠. 적어도 이게 돈 문제는 아니다, 돈 문제는 아니고. 그럼 이제 이게 사건이 이제 이게 좀 딜레이 되고 있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뭐 선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반 사건이든 이런 정치적 사건들도 좀 이제 뒤처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수사 결과 발표가. 근데 어쨌든 뭐 동시대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서의 정광훈 목사나 자유한국당인가, 옛날에 국힘 측, 거기에서 이제 그 사건에서는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이 나왔죠. 현장 모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현장 거기는 모금이 현장 모금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자기가 그 헌금을 받은 거다. 재판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이미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이 이제 중앙지검 사건이었을 텐데요. 네. 그 당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중앙지검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이제 대검 찰청이 이제 검찰총장 하면서 거기 있는 동안은 그 사건이 또 막 이제 막 좀 사건이 왜냐하면 돈받 이렇게 그 기부금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모집한 게 나오니까 돈을 네. 헌금 명목에 그 돈을 이렇게 한 게 나오니까 기소를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 있을 당시에는 그 굉장히 좀 묶어놨었죠 사건을. 네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지금 봐도 지금 그때 이미 윤석열은 저 국힘 측이나 이런 좀 이제 거기 우호적이었다. 네. 많이 그런 사건 있을 때는 나경원, 박덕흠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봐주고 시간 지나고 나서 공소시효 지났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그쪽 사건이 오히려 그렇게 기소가 됐고요.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 전에도 이제 대표님께서 여기 지금 심층 취재 심층 분석에서 이렇게 네. 그 당시 아예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요. 집회 장면들을 네. 거기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현금 뭐 이런 돈 갖고 하는 게 어디 나오느냐 뭐 하나라도 그 집회 나오면 영상만 봐도요 알아요. 그 맞아요. 영상을 보면 도 없었고 그런 건 알 수 예. 있죠.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저기 회원님들이나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 참석했던 분들이 다 증인이시니까 많이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피부를 몇 번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 그거 돈 문제는 전혀 아니다. 돈 문제는 전혀 아니고 아 경찰의 이게, 조사를 저기 그 수사관과 전화를 해봤더니 배임 횡령이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돈 문제는 아니고 돈 문제는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 우리는 회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쪽은 기부금이다 이건 그렇게 해갖고 다음 계급권 회원들의 신상정보까지 다 털어갔죠. 지금 그거 갖고 아, 신상정보 다 털어갔죠. 네. 지금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오래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 사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늦춰진 것도 있습니다. 네. 조사를 많이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을 때 좀 이제 지켜보는 그런 것도 있죠.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게 있다면 물론 그 전에라도 기소를 했겠지만 정광훈 목사처럼. 근데 네네. 이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뭐 정리된 내용이 다음 주쯤에 저희 변호인 의견서 좀 한번 내고 예. 뭐 우리가 빨리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됐잖아요. 너무 이제 오래 그렇죠. 되다 보니까 예. 또 그런 의혹이 뭐 제기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저도 이제 개국본 사무실이나 보면 책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네. 예, 책자들로 여러 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당시 촛불 집회 이런 자금 내역이나 회계 내역들이 우리 변호사님 그, 오셔도 그 공개되어 있는 거 다 보셨죠? 아, 저는 다 보죠. 예. 예, 그렇게 다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그 사실이 우리 그 회원님들이나 네. 하면 언제든지 와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 정관에도 네. 이러한 저기 자금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 네. 언제든지 이제 저기 그 회원님들 오시면 볼 수 있도록 예, 열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기로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기부금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부금 지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부금 모금을 안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후원금, 기부금 여러 가지 그 법적 이제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거 이제 법적 의미를 떠나서 이 통상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적어도 기부금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고아나 이렇게 어르신들 돕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의연처럼요. 네. 정의연이 이제 그 어르신들을 돕는 데였고 저희는 일단 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세금이나 보조금이 없어요. 개국보는 그렇죠. 국가로부터 받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권성동 이제 국힘 원내대표는 이제 시민단체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저희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마치 해당 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막 얘기들을 이제 엮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막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돈 문제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원 대표님이든 김 실장님이든 투명하다. 그런 것은 확인이 됐고요. 네. 이제 그 검찰에서 이제 살짝 이제 검찰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엄하게 엄격하게 이제 막 이것저것 더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법리 구성이나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개국본도 아니었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카페 인터넷 카페에서 다음 네. 카페에서 이렇게 모이고 해서 김 실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랬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어쨌든 뭐 그 당시 이제 이게 우리가 법적 성격이 개성 국민운동본부에서 이제 촛불집회 마치고 이제 대국본으로 이제 또 나오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법적 성격이 변하기 전에까지의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카페 활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마무리 되면은 처분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똑같은 사안을 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사하는 겁니까? 네? 똑같은 사안 이게 벌써 2년 전에 사준모가 다 고소 고발한 거를 그렇죠. 예, 그렇죠. 또 투사벌하고 꽃미남이라는 그 성폭행 혐의를 갖고 있는 그분이 또 고소를 했고 이번에 예. 또 다른 데가 고소를 하고 이거 예. 똑같은 사건을 계속 고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동일한 사건이라면 네. 예, 당연히 뭐 각하 처분되죠. 아, 예, 뭐 더 진행은 안 돼. 예, 동일한 사건이고 어쨌든 촛불집회 1차부터 15차까지 과정에 있었던 이런 자금 흐름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사준모가 고소 사준모가 좀 이제 저쪽 이제 자유한국당 편에서 많이 이제 민주당 진영을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준모에서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요즘 뭐 지금 뭐 계속 보면은 여기저기서 의혹 제기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내역, 뭐 페이팔 여러 가지 하는데 당시에 다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탈탈탈 다 갖다 주고 그래서 네. 우리 변호사님한테도 제가 아까 다 저 말씀드리고 다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저는 네. 페이팔이 이 돈의 성격이 네.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손도 안 대고 바로 1월 2일 촛불 집회가 끝나고 계획본에다가 전부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예. 이미 다 겪었던 사건이고 2020년 3월에 중앙일보에서 깠던 지금 갑자기 또 페이팔을 들고 나오길래 아, 얘네들은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다시 찾아서 그리고 사준모와 똑같은 짓을 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저기 좀 이제 우리 스타파를 공격하는 측에서 또 이제 방송을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촛불집회 장면도 봤으면 좋겠다는데 예전에 최근에 이제 심층 분석에서도 그 계좌 내역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예, 예. 보여주셨 화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계좌 내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방송만 보더라도 궁금해하는 부분 이렇게 객상 국민운동본부에서 촛불집회 마치고 개국본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자금 집행됐는지도 방송에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만 봐도 이런 좀 적어도 자금 이 횡령 어디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마치 그러니까 전에도 대표님께서 한번 방송에 지적을 하신 게 그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 단체와 노동계를 갈라치기 하려고를 네. 네. 이렇게 좀 이제 갈라놓아야 된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이제 시민 단체 감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하고 이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딱 인상이 뭐 이 시사타파를 공유하는 측에서는 이제 막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떨어진 촛불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건데 사실 촛불 집회 참석하신 시민들의 명예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누군가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 올리자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들 명예나 이런 게 훼손된 게 없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이종호 대표님도 가장 중시하는 게 지금 개국본과 촛불 시민들의 명예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예. 저희가 저런 사건에 대해서는 다 지금 고소고발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쟤네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죠. 경찰에서 연락이 가기 전까지. 그렇죠. 저희가 건건이 지들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라는 건 모르고 저희는 무고죄도 같이 다 고소고발하고 민영사상 저희 고소고발을 다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저희가 알려드리고 오늘 우리 변호사님 다음 주에 변호사 의견서 내면 아마 올해 안에는 빠르면 어느 정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마무리 되면 그때 가서 어떤 놈들이 채널을 삭제하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뭐 우리 채널은 뭐 끄떡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적어도 이런 왜냐하면 이게 그 옛날 방식이거든요. 옛날 네. 사고 방식, 그 군사정부나 이렇게 군사정권 때 이렇게 관변단체 해가지고 저기 그런 저기
자기들 이제 그런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어용단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돈 밀어주고 했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특히나 이런 민주주정이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투명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했었고 했는데 오히려 저쪽 이제 국힘 측 여기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정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들 보기에.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문제는 여기에 휘둘리는 최근에 이제 적어도 이제 같은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나 채널들에서 계속 이렇게 사다파 측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 납득이 안 돼요. 만약 이제 뭐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이종원 대표께서 좀 이제 말을 거치게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이런 부분 대표님도 뭐 그 모욕죄 뭐 이런 부분 막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돈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개국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네. 부분은 경찰하고도 확인했고 검찰 입장도 확인했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원래 지금 이 개성국민운동본부가 당시에 촛불 시위를 하면서 그거였잖아요.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뭐 대통령 문 대통령은 꽃길만 걸으시라. 네, 정도로 가셔라. 우리가 개싸움을 하겠다.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칠게 싸웠던 거예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거칠게 싸우고 저렇게 이제 검사들이나 정권에서 언론에서 조중동 언론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하면서 이걸 견뎌내고 하다 보니까 거칠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 비판하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게 실컷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일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다소 불의를 못 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경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변호사님 하여튼 고맙고요. 늘 우리 측에서 진실을 밝혀주시려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고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정리하면 경찰에 확인한 결과 돈에 관한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부금법에 대해서 저쪽에서 끝까지 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잠깐 제가 그 부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이제 김건희 허위 경력 발표가 날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이제 반부패수사대에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릴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송치되거나 불송치될 경우에, 불송치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김건희 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지금 보는 게, 그, 예전에, 그 반부패 수사대장이 지금 성동경찰서로 옮겼어요. 네. 인사이동 최근에 하면서. 그리고 네. 새로운 이제, 반부패 수사대장이 와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좀 염려는 되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내용이 송치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김건희 답변서에 대해서 그 김건희 측에서 이건 공개를 못하거든요. 대선 때에는 이런 거 공개했는데 지금은 공개를 못하는 게 뭐냐면 경찰이 그래도 종전에 수사를 하면서 저희 안진걸 수장님하고 많이 이제 조사를 받으셨고 저도 이제 변호인 의견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수사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답변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의 질문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허위 경력까지. 근데 특히 허위 경력은 더 이제 이슈가 됐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잖아요. 잘 보이고 싶어서 잘못한 게 있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나오면 굉장히 이제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송치든 불송치든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일부 송치, 일부 불송치 이런 식으로 되든지 전부 불송치는 아마 못할 겁니다. 아무리 그 지금 저기 정권이 이렇게 돼서 경찰에서 인사이동을 이렇게 했더라도 근데 네. 이게 나오면 대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퇴진 여론이나 이런 집회 같은 게 더 이제 확산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말씀드린 우리 개국본이 공격받는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른 사건이 있어서도 계속 우리 저 개국본하고 촛불시민들께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잠깐만요 우리가... 변호사님 제가 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핵심만 예, 예. 지금 뭐 다른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심층분석에서 예. 저기 정식 클리핑에서 해주시고 예. 첫째 저희 개국본 회원들을 신도니 신천지에 비교하는 거는 저희 집단 고소 들어갈 거죠. 예, 당연하죠. 그 집단 고소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건이 있죠. 예. 예, 그다음에 통장 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누구 잘까요? 통장 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장 예.
통장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그 이게 통장이 그 다 압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후원을 저기 그 촛불 집회 응원을 해주셨던 분들 네. 뭐 이제 회비나 이렇게 되셨던 분들 또 저쪽에서 주장한 이제 후원이나 이런 걸 해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 들어가고 압수색 들어가지고 저기 휴대폰 번호 확인해서 다 일일이 다 확인하고 통화도 하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런 과정을 지난 3년 정도 기간 동안 계속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게 우리는 통장 다 진짜 깠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 일일이 확인하면서 누가 얼마를 했고 누가 얼마를 했고 진짜 다 깠어요. 저희 다 까갖고 경찰이 전화까지 근데, 했어요. 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준모 측 있잖아요. 사준모 측은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통장 내역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마 사준모일 거예요. 사준모. 네. 근데 지금 이걸 통장을 일발에 공개하는 양이 여타 그 저기 사단법인에서는 없는 일이고요. 비영리법인이 통장을 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통장을 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통장을 까는 게 저쪽에서 뭐라도 하나 더 이제 꼬투리 잡고 싶어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름 누가 이게 누구고 이게 얼마 낸 사람 이게 누구고 이걸 그렇죠. 잡고 뭐든지 트집을 잡고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별건으로 또 엮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빌미를 줄 건 아니고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서 이제 다 이제 뭐 가리는 것도 없이 일일이 일시별로 일자별로 돈 다 확인하고 그 다 그 탕대 당사자들 입금한 사람들 출금한 사람들한테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확인하고 나오는 수사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적어도 그 수사 결과에 있어서만큼 보면은 적어도 이종원 대표님이나 김 실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돈을 이제 가져간 부분이나 돈을 이제 뭐 착복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 푼도 없다. 이런 부분은 오늘 확인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종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재일 변호사님이 오늘 경찰과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고 예, 지금 여러분들 뭐 맨날 그놈의 까라는 거 이미 다 깠어요. 응? 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까지 전화해서 경찰이 얼마 회비 냈냐 후원 했냐 그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공격을요 신경도 안 쓰고요. 이미 페이팔에 대한 의혹도요 2020년 3월에 중앙일보에서 다 의혹을 제기해 갔고요. 이미 경찰에 저희가 자료를 다 넘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